화제가 됐던 몸짱 아줌마, 일반인으로까지 확산된 몸짱 신드롬을 보여주는데요. 인터넷에 올리며 공개한 사진을 보고 네티즌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누구나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좀 목표 달성이 가능한 미가 몸을 가꾸는 몸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의 민주주의나 참여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몸짱은 이제 스스로 가꿀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여겨집니다. 뭐 벗는다는 의미보다는 음악의 표현이기 때문에 몸짱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꾸준한 체력관리, 자기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들 많아서 이제는 벗으면 재무돈 파는 거예요. 안 벗어요. 이렇게 틈만 나면 운동을 해야지만 멋진 몸매를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함께 몸짱 신드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몸짱이란 말이 떠오르면서 네.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외모와 실력을 모두 겸비한 스타들이 2004년엔 많이 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순은 이수라 씨죠? 네, 네, 한 주간 연예가 소식을 담은 연예가 뉴스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물씬 풍기는 가수 박지윤 씨, 이번엔 꼬마 천사들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연예가 중계가 찾아봤습니다. 가수 박지윤 씨가 보육원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애들이랑 같이 보내니까 저도 굉장히 어려지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작년에 못했던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꼬마 천사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낸 박지윤 씨도 역시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지윤 씨 곧 화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 만나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미로운 목소리, 또 사랑이 넘치는 발라드의 주인공 성시경 씨가 오는 2월 7일 콘서트를 갖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난 성시경 씨의 음악 전시회 기대하십시오. 이시영 씨가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 활동을 잠시 접으면서 아들 콘서트를 갔습니다. 아쉬운 팬들의 앵콜 요청으로 마련된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이수영 씨의 멋진 열창이 있는데 만나보십시오. 예, 김영임 씨가 연말을 맞아 콘서트를 갔습니다. 크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덕담이 있는 그 구슬 한바탕 하거든요.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어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악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김현희 씨를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 근데 아까 그 방송 중에 저희들이 MG를 보여드리다가 저희가 진짜 MG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방송을 진행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2004년엔 뜻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8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생그린 한방 화장품에서 전자사전을, 공주영상정보대학에서 오디오 세트를, 노이비아 화장품에서 4배즘 카메라를, 조영 의료기에서 DVD 플레이어를 드립니다. 준비 끝냈는데 눈물
다시